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비읍받침이 사용된 한 글자 단어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아는 이름을 말해 본 다음에 한글과 영어를 보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밥. 밥. 삽, 삽, 답, 답, 컵, 컵. 톱, 톱, 집, 집, 10, 10. 탑, 입, 입, 즉, 즉.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영어와 그림을 보면서 저를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입, 입, 집, 집. 탑, 컵, 컵, 10, 10. 즉, 톱, 톱, 밥, 밥. 답, 답. 삽, 삽. 지금까지 한글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